홍영진 축의 매불쇼 영화 이야기하러 출발합니다. 전찬일 라이너 그리고 거의 없다의 시네마 지오. 야, 한 명 빠졌는데 좀 허전하네. 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신기루 씨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이름부터 좋잖아요. 아, 이름부터가 참 네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아, 유다현 씨가 항상 챙겨 선택을 받았어. 아, 항상. 아, 근데 이게 순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항상 챙겨주시는 거는 신기루님이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시면은 아. 이제 유다현 씨는 전부 잊고 있다가 아차. 아차 싶어. 아차. 아. 아, 그런 애가 있었지. 아, 그런 애 있었지. 아,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잘하네, 너는. 눈치는 있다. 아, 이런 건 눈치 빠르네. 아, 눈치 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거의 없다. 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최강희 님이 오늘 진짜로 나오지 않았고, 네. 어, 파리쿡 누님들도 최강희 하차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는 거야. 어. 그래서 제가 저한테 최강희로부터 온 카톡 하나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카톡이 왔어? 실제로 왔어요. 봐봐. 2월 26일 일요일에 딱 왔지. 최강희 딱 있지. 한 달만 쉬고 4월에 복귀할게요. 아니 왜 사업 뭐 잘 될 것 같이 얘기하더니 벌써? 이거 봐봐, 내 거짓이 아니잖아. 아. 여기 딱 와 있잖아. 야, 우리 광희 형님 그 제가 페이스북 친구 중 패친이잖아요. 네. 페이스북에 정말 결기가 넘치는 글을 올리셨거든.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야. 4월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3월 네. 한 중순쯤 연락하면 네. 나올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자존심 때문에 아, 고집 피워. 아, 5월 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광현이 네. 기왕 망신 당하신 분 다음 주에 나오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어차피 다 까발리신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네. 네. 다음 주쯤에 그냥 형 나와도 네. 괜찮다 했더니 네. 고민해 볼게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기념일입니다. 네.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영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 오늘 어떤 신작을 갖고 오셨는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신작은 대외비라는 어, 나 이거 기다립니다. 영화입니다. 조진웅 네. 씨가 나오는 영화거든요. 어. 이 영화는 이제 조진웅 씨, 그리고 이성민 씨. 이성민을 김무열. 얘기해야지. 네, 김무열. 네, 이성민. 이성민. 진양. 진양철. 그렇죠. 진양철. 어, 이거 좀 이따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 나와. 네,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어쨌든 이거 좀 말씀을 간단하게 개봉한 네. 영화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배경이 1992년이에요. 92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사로 92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 대선 뭐 그렇죠. 대선 예. 바라보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노태우 정권. 네, 노태우 네. 정권만. 노무현 정권. 그리고 부산에 부산에 이제 그 해웅이라고 진해웅이라고 그 인물이 있습니다. 전해웅. 이 사람은 이제 그 해운 자기가 이제 자칭 해운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여기 지역에서 이 20년을 노력을 했어요. 무슨 노력? 아, 공천 받으려고. 아, 국회의원. 아, 국회의원 하려고. 국회의원. 그래서 공천을 마침내 받은 겁니다. 근데 어. 이 해운대 요 해운대 구가 지금은 이제 부산하면 해운대잖아요. 근데 이 시절에만 해도 해운대구가 지금에 비하면 작은 포구였던 모양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오기만 하면은 당선이 되는 그런 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어, 누군가의 어, 그 여기서 뭐 아까 이성민 얘기를 했는데 그의 어떤 조작으로 인해서 공천 후보에서 갑자기 탈락하게 돼요. 오. 그래서 이제 어, 이렇다면은 나는 참을 수 없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무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두 개예요. 하나는 20년 동안 자기가 여기에서 쌓아올린 어떤 민심. 이 안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재개발 계획이 담겨 있는 해운대구 재개발 계획이 담겨 있는 비밀 문서입니다. 그게 대외비예요? 네, 이걸 아. 무기. 이걸 무기로 덤벼드는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죠. 네. 여기 이제 깡패가 한 명 엮이죠. 그렇죠. 김무열 씨. 김무열 씨. 김무열. 네. 필도? 필도죠. 네. 아, 조진웅 김무열이 나는 좀 약간 아. 불안하거든. 왜? 아, 이,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나오는 영화 재밌게 본 게 거의 없어요. 조진웅 김무열. 조진웅 김무열. 조진웅 김무... 범죄와의 전쟁이 나왔잖아요. 아, 범죄와의 전쟁이 나왔어요?
아, 네. 어, 그거는 괜찮네. 재밌게 보셨네. 어, 그 재밌게 네. 봤어. 그 평가는 좀 다르겠지만 연기 자체는 저는 김무열 굉장히 그 조직 조폭의 네. 그 우두머리로 굉장히 강렬한 연기를 펼쳤다고 보고요. 네. 그 조진웅 뭐 이성민 이 사람들의 연기들을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좀 식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네. 워낙 반복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그냥 이 영화만 보면 뭐 연기 뭐 볼만합니다. 아, 미친 연기입니다. 네네, 뭐 나름대로 네, 미친 그 정도 연기면은 네. 좀 이야기가 너무 좀 뻔하게 예측한 대로 굴러가는 건 좀 아쉽지만 네. 뭐 연기들은 괜찮죠. 아, 연기 미쳤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네. 거의 없다. 뭐 다른 데 가서도 제가 한 얘기입니다만 넌 다른 데 나온 거 아무도 안 봐. 그냥 해 얘기. 거기가 여기보다 구독자 많거든요. 아니 그냥 내가 안 본다는 거야 그냥. 아, 아무도 안 본다 그랬잖아. 아니, 아무도래매. 아, 왜 괜히 얘기 꺼내서 이렇게 손해만 봐. 망신 당했네. 네. 어쨌든 쟤 잘 나가 요새. 네. 아, 몰라. 아, 그냥 그래요. 뭐 좀 거의 여기저기서 다 쓰이고 버리는 거지 뭐. 아, 저 거기서 한 얘기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저학년용 스릴러 정치 스릴러 영화다라고. 저학년? 네. 아, 네. 좀 별로 이렇게 치밀하지도 예. 않고 유치해? 이 뭐 한국에서 이런 정치 스릴러 깡패 한 명 끼어 있고 뭐 밤의 제왕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열에 받쳐서 달려들었다가 뭐 까여 나가는 사람 나오고 이거 한 500번 보지 않았나요? 아, 나 기대했어.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영화 제목이 자꾸 영화 중간에 나오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아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데 클라크 케이블이 나와 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겠어.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질 거야. 그녀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군. 이러면 아, 싫어. 훅 날아가잖아요. 그 감상이. 진짜 예민해 얘가. 근데 그 중에 대외비가 농담 아니고 종이에 써져 있는 걸로 나온 그러니까. 것 치면 한 20번 나와요. 좀 네, 뭐 많이 나오죠. 네. 20번이 좀 과장이긴 하죠. 과장이야 지금. 네. 과장이 심해. 당연히 이거. 과장이죠. 그러면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늘 충만하네요. 아니, 약간 과장 충만. 약간 과장 충만. 바꿔야 돼. 거의 해드리자면 이거 과장이 아니고요. 대사가 좀 안 좋아요. 네. 전반적으로. 아, 많이 안 좋죠. 대비뿐만 아니고 자기 입으로 무슨 뭐 악마라든지. 네, 악마. 막 이런 말 쓰는 거 나 너무 싫거든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런 것도 보도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기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소리를 듣지. 사실은 근데 기레기 얘기하고 싶. 했을 거야 감독님은. 근데 이게 네. 근데 기레기 써도 되거든요. 왜 네. 왜 그러냐면 이 영화가 약간 맛이가 있는 게 대사가 시대를 차고 해요. 아, 네. 아 92년이 아니야. 왔다갔다해. 왔다갔다해. 그러니까 막 브런치라는 말이 나와요. 브런치 맞아. 92년도인데. 92년도엔 브런치가 없었죠. 아니 브런치라는 말 물론 브런치라는 그렇죠? 말은 19세기 말에 나온 말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몰랐죠. 아, 아점이라고 우리 아점. 아점. 네. 아점이라고 했고 아점도 없었고요. 브런치라는 말은 섹스 앤 더 시티. 그 드라마가 대박을 치면서 브런치가 들어왔어요. 근데 잘못 들어온 게 이 브런치라는 게 지금처럼 어떤 허세 분위기 그런 게 아니고 카페에서 분위기 있게 먹는 게 아니고 그 뉴욕에서 전문직들이 정말 급하게? 너무 급하게 먹어야 되니까 아무거나 집어먹는 게 브런치인 건데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92년도에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 더 하면 듣보잡이란 말을 씁니다. 92년도에 그건 좀 빨랐네. 듣보잡을 아니 듣보잡이라니 상대 보고 아 그런 기획이 써도 돼요? 국회의원 후보가 이제 그래서 좀 그거는 좀 네. 차고 그 만고 그거는 조금 아쉽네. 대사 처리는 제가 봐도 좀 아쉬운 게 사실 이 영화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주제가 바로 전달되잖아요. 네. 네. 근데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예를 들면 권력을 잡으려면 뭐 영혼을 팔아야 된다든지 가령 뭐 인간은 더럽고 인생은 서럽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를 네. 왜 이렇게 촌스러운 이게 원래 엄청 사실은 촌스러워. 그 70년대 80년대 한국 영화의 방식인데 촌스러워. 왜 이게 2020년대 이런 뭐 대사 처리하는지 좀 여기 아쉬워요. 뭐 그 고위직 네. 정치인들 제네시스 타는 건 아니겠죠?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 그런 뭐 포텐시아, 그랜저 뭐 이건 네. 각 그랜저 뭐 이런 거. 대사를 쓴 사람하고 이 고증을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잘했어. 그 사람은 잘했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갈피를 아예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뭐 한두 푼 든 영화도 아닐 텐데 보니까. 그러게. 뭐 한 100억쯤 들었는데. 이 정도 들었는데 그렇게 아주 기초적인 걸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기초적인 비판이거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초적인 실수를 많이 하고 스토리도 별로 볼 게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어설픈 카드 게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뭐 해운대, 조폭, 정치, 재개발, 아 지겨운 거죠.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창고 영화인데 2021년에 나와야 되는 게 23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창고에서 아. 대배비로 있어야 될 영화다. 아, 정말. 아 영화를 대배비로 만들어라. 좋습니다. 어떤 뭐 배우 말 맞다나 롯데 우승하는 걸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 그렇다. 이거를 기다리는. 2년이 아니라 뭐 길게 얘기할 영화는 아니네 보니까. 아 이걸로 끝났어 지금 댓글에 전찬일 아저씨가 촌스럽다고 할 정도면 그만하시죠.라고. 감독 누구예요 감독? 감독님께서 이제 이원태 감독이라고요. 네. 악인전. 악인전하고 악인전. 대장 김창수. 뭐. 아, 대장 김창수. 네. 대장 김창수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죠. 근데 악인전도 그렇게. 네, 저도 나도. 이게 악인전, 악인전을 정치판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인물 구도 그대로 가고요. 그렇죠. 네. 게다가 또 김무열도 나오고요. 김무열도. 아 나오고. 이거는 얘기해줘야지. 이성민 연기는 얘기해줘야지. 이성민. 아 이성민. 어. 진양철은 얘기. 야 지금 난리잖아 이성민. 이성민 배우, 그러니까 저는 배우한테 그 혹시 1987이라는 영화에서 아,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김현석 씨가 그 유해진 씨를 앞에 앉혀놓고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죽은 얘기할 때, 전 약간 공간이 김현석 씨를 향해서 휘어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아무 장치도 없었는데, 근데 이성민 씨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런 약간 느낌을 받습니다. 오. 이 사람한테서 뻗어나온 뭔가가 공간을 있구나. 잡아버린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안타까운 건 이성민 씨가 나오는 영화마다 이성민 씨만 괜찮다는 거죠. 아, 그 그래? 미스터 주 같은 영화들은 오히려 이성민 씨가 연기를 잘하니까 더 짜증이 납니다. 미스터 주. 네. 아~ 사라진 VIP. 네. 그래서 안타깝다. 다작하시는 건 알겠으나 아~ 조금은 작품 선택을 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근데 청구하는 말이 부족합니까? 아니 근데 아예 다작하시기로 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다작하는 건 좋아요. 이성민 씨가 다작을 하는 건 전 되게 좋게 보는데 왜냐면 저는 항상 이런 뛰어난 배우들은 그렇지. 좋은 작품에서 계속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좀 이 진짜 아까 미스터 주 같은 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양철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아마 진양철보다 여기 순택 캐릭터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되게 겹치거든요. 아 겹쳐. 물론 진양철에 비할 바는 못합니다. 여기서 캐릭터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을 먼저 찍고서 그 자신 안에 있었던 그런 순태라든지 여러 캐릭터가 모여서 진양철이 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성민은 드라마에 어울린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일리 있는 아니에요. 여기도 너무 잘하세요. 아, 워낙 지워라 연기를 워낙 잘하는데 사실 많은 영화들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미리 개봉이 됐더라면 이런 정도까지 뭐 악평을 안 받아도 되는데 아. 이게 이제 몇 년이 흐르면서 아, 좀 늦었어요. 좀 이렇게 구식 영화처럼 이제 간주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2021년에 나왔어도 이거 80년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렇긴 한데 머리 브라더스랑 또 이제 아니, 싸우네. 영화는요 기본적으로 타이밍인데 이 영화가 그때 이런 영화가 한 뭐 한 10년 전에 만들어져서 선보였어요. 대박 났죠. 신선하죠. 우리가 내부자들 보고 뻔하다고 났죠. 하면서도 내부자들 네.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류의 영화가 워낙 많이 나왔다 보니까 네. 이 영화 자체의 미덕을 떠나서 좀 식상하게 타이밍적으로 그리고 아쉽다. 아까 이성민 씨 연기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성민은 여기서 조연이거든요. 아, 정확하게는 주연이라기보다는 조연인데 완전 조연이죠. 그 연기가 좀 뭐냐면 영화마다 좀 그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연기를 보이면서도 이 영화 그 영화만의 연기에 또 이렇게 맛을 전하는 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아 나가지 못하고요. 네, 그건 좀 아쉬움이 그게 있어요. 아쉽습니다. 그 배우의 부족이 아니면 연출의 부족이에요. 뭐 다 부족한 다 부족이야. 그래요. 저는 연출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정도 배우를 살리지 못하는 거는 전적으로 캐릭터 창조가 잘못된 거고 그래. 그리고 감독이 연출을 잘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성격파 배우라고 사실 뭐 배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성격파 배우라고 말하는 배우들은요 사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이미지를 가져갑니다. 원래 우리가 드라마에서 최민식 씨 보면 왠지 뭐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다른 역할로 나와도 어느 정도는 겹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걸 다르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연출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부족하고요. 아까 뭐 선생님 말씀대로 좀 일찍 나왔다면은 조금 더 신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만약에 지금 내부자들이 개봉을 한다. 네. 그럼 똑같이 지금 봐도 재밌죠. 지금 봐도 네. 재밌을 것 같거든요. 지금 봐도 재밌어. 재밌지만은 또 그러나 식상한 날 식상하지 망하지 지금 나온 네. 내부자들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네. 이거 저희 뭐야 대외비를 본다. 그때도 촌스럽다 욕먹어. 네. 왠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아, 머리부라. 제가 이 머리들 봐라. 아니 왜냐면 전창인 선생님 말씀을 와. 들으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참았는데 그걸 또 거의 없다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와, 전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아 선생님. 나만 나쁜 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플롯이 너무 뻔하긴 하지만 네, 10년 전이면 난리 몇 차례의 났죠. 그 반전들은 또 그 저는 나름 즐길 수 있었다고 네, 봐요. 그래서 좀 이 영화의 가장 큰 분리점은 이제 네. 타이밍이다. 타이밍이야. 이렇게 봐요. 네, 10년 전에 나왔으면 네, 조금 이거는 뭐 미리 나왔어야 돼. 기생충은 영화. 충분히 뭐, 이기고도 네. 남을 영화입니다. 무슨 말씀?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가만히 계세요. 나 가만히 있잖아요. 네. 아, 네. 아니 이 영화의 그, 결국 유통기한에 대한 건데 네. 저 유통기한은 문민정부 때까지다. 그리고 저 신세계가 몇 년 전에 나왔죠? 신세계 꽤 됐죠? 그러니까 신세계보다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은 신세계에서 고스란히 빨아왔거든요. 아 그것까지? 네. 오마주죠? 오마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그것까지. 네. 네. 아 나는 좀 기다렸는데 네,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작품이네요. 네. 자 그러면 주말 추천작. 아 나 추천작 참 그거 봤잖아. 뭐? 고양이를 부탁해. 아 고양이를 부탁해. 나도 봤어. 봤어? 어 이번에 봤어. 나도 이제 3일 전인가 봤는데 재밌었어요? 아유. 아니 솔직히 나는 그만합시다. 아니, 그만합시다. 세 분이 너무 칭찬을 난리 났었잖아 형 고양이. 근데 기대가 커서 그런지 난 몰라도 컸잖아 형. 나는 그 보면서 와. 야 너 야 고양이 임마 부탁하던데 거기도. 너 근데 왜 이 고양이를 부탁해 좋아해 임마.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몰라 임마. 아니 뭐 제목이 중간에 나오면 안 된다고. 지랄지랄하더니 이거 고양이 부탁하더만. 거기에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대사가 나온다고요? 대사는 안 나오지만 부탁하잖아. 아 죄송합니다. 와 근데 진짜 내 감성이 너무 메말랐는데 나도 감성 틀렸더라고. 그렇지. 나도 네, 감성의 문제가 좀 그 네, 영화. 아니, 감성, 도저히 내 감성을 맞출래도 감성적 영화죠. 네. 그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연기들을 보면서 나는 나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실망했어. 난 나 자신한테. 그 배두나 씨는 그래도 연기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나머지 배우들은 뭐 와 나는 못 보겠던데. 아니 시대 보정을 좀 해주시죠. 그게 2001년 22년 전 영화예요. 시대 보정을 해도 그렇지. 네. 그래서 야,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20여 년이 지나서 네. 그 두 여배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영화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배두나 씨는 꾸준히 나오지 아,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아주 주목할 만한 데뷔작이었던 거 아, 기가 막힌 영화군요. 네. 네. 저는 진짜로 많이 제 자신한테 근데 두 MC 그 다 떠나서 다음 소위는 보신 거죠? 아니 이제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볼 겁니다. 다 내려갔어요. 이제, 아니 이제 이제는 진짜 찾기 힘들어요. 다 내려갔습니다. 아니죠 OTT 있죠. 아니 도희야는 아. 재밌더라. 도희야. 아 도희야 봤어? 네, 도희야 봤어요. 어. 도희야는 재밌더라고. 도희야 재밌죠. 아니 우리한테 맨날 오타쿠라고 놀리더니만 집에서 벗어나기 싫은가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집에서 볼 수 아, 있는 목이 많이 거. 아파요 최욱이. 내가 지금 아, 엄살이 아니고 이 어, 얘기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아니 그 혼낼 부분은 아니야. 어 조금 많이 그, 상황이 안 좋아. 이따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추천작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먼저 하시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아 그럼 라인 먼저 하시죠. 아 저부터 합니까? 네네네. 아 저는 이 전장현 선생님 뒤에 해야 의미가 아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 라이너 뒤에 되는데 아. 왜냐면 거의 없다고 뭐 같은 감독 영화 어. 같은 감독 영화를 아. 지금 어, 거의 없다.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이제 하시는 걸 보고서 네. 제가 이제 저격으로 그걸 했는데 아. 지금 서로 뒤에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 뭐야 이게 어, 이 순서가 중요하네. 거의 없다고 할 순서가 중요해. 가위바위보 해. 제가 어디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외비를 보고 나서 아 좀 잘 만든 정치 스릴러 보고 싶다. 어 나도. 어 제대로 만든 정치 스릴러 보고 싶다. 이렇게 어물쩡 뭐 진짜 휘뚜루마뚜루 만든 거 말고 마구리로 만든 거 말고 잘 만든 영화 보고 싶다. 그래서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음모라고 대통령의 음모. 해석이 돼서 나오는데 사실 원제를 보면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 맞아요. 네. 네. 아 대통령의 음모가 아니라 모두가 대통령의 네. 사람들. 네. 대통령의 음모라고 국내 개봉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음모가 네. 좀 더 야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대통령 이거 책 원작 아니에요? 책 원작일 거예요. 아, 이 두 번스타인이랑 이 두 기자가 쓴 아, 원작이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그걸 책이 있는데. 네. 네. 그걸 가지고 유명해. 이 같은 영화. 제목이 책이 있어요. 네. 알라파킬러 감독이 네. 그대로 영화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시나리오 과정에서 이 실존했던 두 기자가 시나리오 과정에 참여를 많이 해서 각본을 완성시켰다고 해요. 네, 네. 뭐 이게 첫 장면에 이제 1972년 6월 1일이라고 찍히는 거 딱 하면은 아마 조금 정치사에 밝으신 분들은 아 워터게이트 바로 생각나실 건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끈질기게 추격하는 두 기자의 얘기입니다. 그치? 아. 책은 어쨌든 거의 이제 다큐 느낌이고 네. 얘는 그러면 그걸 극화한 굉장히 건조하죠. 거예요?
건조해요. 건조한 톤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건조함의 미학이 있습니다.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막 매일매일 화내고 막 분노하고 막 이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쫓아가는 직업이죠. 그래서 그 기자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취재를 하러 다니면 다닐수록 계속 벽에 막히는 거죠. 이 권력의 하수인들에게. 그래서 제목이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인 겁니다. 네. 네.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어떻게 당연히 대사 안에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대사 나오지 않아요. 영화는. 야 이거 다녀보니까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인 걸 이런 대사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샤오미 예민하네. 뭐, 네. 뭐 나와도 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사실 더스틴 호프만이나 뭐 로버트 레드포드는 워낙 뛰어난 배우인데 둘의 케미가 가장 빛났었고 그 최종점의 연기를 그때 보여줬었죠. 이 영화에 그러니까 로버트 레드포드 한마디만 하자면 네. 이 작품 너무 좋은 작품이고요. 네. 이거 보실 때 더 포스트라고 더 포스트는 더 봤어요. 네, 스필버그 감독 작품이랑 같이 보면 이건 그것보다 좀 전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 같이 보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잘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대통령의 음모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 비디오 테이프로 옛날에 우리가 한 90년대 초반쯤 가서 보면은 이제 VHS 테이프로 있었는데 이게 뭐 디지털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 뭐 그런데 이걸 추천하면 아니 찾아보면, 생각이 거의 없냐? 좀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아니 그 보통 이제 영화사에서 그런 거 다시 만들어 놓지 않나? 아 이제 뭐 복각 작업이 진행됐다고 지정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추천하고 보라고? 그래도 다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네이버 무비도 찾아보시고 아니 본인 어떤 뽐내기 시간이 아니지 않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나 이런데 네. VOD로 볼 수가 없어서 네네. 그래서 좀 아, 이거 참 하려면은 이제 중고 거래로 중고 거래까지 해야지. 비디오 테이프를 중고 거래로 사서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코너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취지를 좀 살려 주셔야지. 아니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가 없으면 어떻게? 아니면 아이고. 이런 좋은 영화가 있다라고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나오면 보면 되잖아. 나오면 추천하면 되잖아. 유통성이 없어. 아니 잠깐만. 나오면 추천하면 되잖아. 여기 네. 그 이거는 본인이 그냥 수긍해야 돼. 왜냐면 그렇지.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추천하면 바로 박살났어. 박살났어. 너가 머리 커서 지켜보면서 산 거야 임마. 내가 좀 오래된 영화하면 난리나. 임마. 이 너는 이 새끼야 얼마 안 돼가 그 정도 관대한 거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는 나 인식해 볼 수 있는 영화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볼게. 내 분명히 너무 많아. 그거는 영화 야, 최고야, 이 영화. 볼 수도 없는 걸 추천하고 네, 이 영화는 영화적으로 최고지만 뭐 나중에 봐라. 이거는 좀 말 같지 않은 얘기라. 맞아요. 아니, 아니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속마음 네. 토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카메라 근데 자꾸 잡아. 속마음 토크를 하시기 시작하면은 두 분이 같이 텐션이 오르기 시작해요. 아, 서로 영향을 받아. 서로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해요. 양자역할. 왜냐면 우리 전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끝나고 아우 너무 속마음 정확히 하셨어요. 칭찬을 해주십니다. 아,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말이랑 속마음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지 않아요? 네. 같이 얘기를 하지. 자 거의 없다의 추천작은 네. 망했습니다. 찾아볼 수 있다니까. 네. 망했어요.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아까 그 저기 유다 씨 가슴 쳐다보는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안 봤다고 그래서? 야 임마! 안 봤냐고. 야 이렇게 똥을 뿌리냐? 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 야 진행자가 그러면 눈 안 마주치냐? 얼굴 보면 되잖아요. 아, 근데 얼굴이 야해. 뭔 소리야 그게? 그 정도 노력이면 다 찾아볼 수 있다. 근데 약간 목이 아파지신 것도 자꾸 네. 이렇게 요렇게. 그치 그치. 눈에 한계를 넘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거는 뭐 부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네. 수긍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하는지는 난 진행을 못하겠다. 갈비보해 갈비보.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아, 그래. 왜냐면 제 거는 좀 올해 좀 2017년 작품이라서 네. 이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영화인데 뭐 제가 먼저 해서 이거 어차피 망했습니다. 마더라는 마더라는 영화인데 마더 느낌표. 아 마더 느낌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작품은 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 줄거리는 그렇게 처음 보면은 되게 난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우화적인 이야기거든요. 집이 하나 있고 그 집에서 사는 이제 여성과 남성의 이야기, 한 부부의 이야기를 처음엔 그려요. 그래서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은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하면서 보다 보면 아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래서 어렵네. 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뭐 아담과 이브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 뭐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서
이 작품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유, 어렵다. 그 대목에서 정말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석하는 거,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주관적인 해석인데 네. 이 작품은 제니퍼 로렌스의 입장에서 바라본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경이에요. 이 작품을 굉장히 불쾌하다, 뭐 혹은 또 조잡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등장물 중에 여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와 성경의 그 무지막지한 사건들,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가학적인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한 시각에서 그린 어떤 신성 모독 영화입니다. 약간 페미니즘적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페미니즘적이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이걸 뭐 여성 페미니즘은 여성 운동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기보다는 여성을 전시하는 느낌이죠. 어떤 대자연과 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가진 것을 모든 거 모조리 빼앗기면서 살아와야 했고 그 여성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었던 어머니로부터 어머니로서 가장 지켜야 할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네. 그 뒤에는 이제 기독교라는 이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제작자가 그거를 표방하진 않죠. 영화 차원에서는 그런 내용이죠. 아니 그럼 만약에 그게 맞다면 혹시나 이제 조용히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여기 하베르 바르뎀이 이제 그 절대자인 거고요. 힘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제니퍼 로렌스가 이렇게 있는데 마더죠. 근데 아이가 태어나요. 독생자가. 근데 그때쯤에 이제 시를 새로운 시를 쓰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들처럼. 뭐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아이를 제니퍼 로렌스는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절대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그때 하베르 바르뎀이 그 아내를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쳐다봐요. 그 장면이 굉장히 위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굴복하게 돼요. 잠들어요. 잠들었을 때 아이가 잠깐 잠들었다 깨어나니까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람들한테 던져주죠. 그리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되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되게 상징적이고 아주 저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 사람이 더 레슬러 감독이에요? 네네, 더 데런 에브. 네, 데런 아로노프스키라고 파이, 레퀴엠 등등 굉장한 영화마다 네. 논쟁을 문제작이고 굉장한 문제의식을 네.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여성에게 있어서 어떤 성경이라는 게 사실 지금 라이너가 이제 성경 상징적인 의미 중심으로 갔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뭐 제니퍼 로렌스를 포함해서 그 하베아 바르뎀. 네. 그 사람이 노예를 위한 나라. 네네. 네, 맞아요. 안톤 시거. 그 사람이야. 네네. 하베르 바르뎀. 그다음에 뭐 에드리스, 미셸 파이퍼 등 대단한 사람. 워낙 좋은 배우들이 나와서 명연을 펼치는데 이 아로노프스키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폐쇄된 좁은 공간에서 그 어떤 인물들 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긴장감 대결. 이 긴장감이 정말 진짜 팽팽해서 네. 뭐 특별한 액션이 없는데도 큰 액션 영화 이상의 어떤 재미를 맛볼 수 있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다음 영화를 소개하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계속 다양성 영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로노프스키의 신작이 하나 개봉됐습니다. 더 웨일이라고. 더 웨일이요? 네, 더 웨일은 이제 고래인데 네.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제목이긴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비만을 네. 가리키는 비속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비만은 이 주인공이 272kg의 거구입니다. 오. 그러니까 뭐 거동도 불편하고 하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본인이 치료도 거부하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아, 포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7살 딸이 하나 있는데 네. 이 딸에 대한 이 사랑, 애정 이 워낙 강하니까 네. 본인이 모아놓은 돈을 그 딸에게 남기주고 떠나가고 싶어 합니다. 병원 치료도 거부하면서 근데 딸은 그런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마땅치 않잖아요. 네. 그리고 딸은 좀 시쳇말로 우리가 문제아라고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글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대한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가 아버지가 볼 때는 최고의 에세이예요. 그래서 그 딸한테 그 재능, 너의 그 재능이 정말 뛰어나니까 네? 네 재능을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결국에 그 딸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눈물겨운 영화고요. 다큐예요? 아니 영화요? 그러면 그 배우는 누가 했어요? 배우 뚱뚱한 배우. 브랜든 프레저라고요. 실제 뚱뚱해요? 네네네. 브랜든 프레저. 실제 별로 뚱뚱하지 않은데 그 미라의 그 배우입니다. 네. 미라의 그 키 크고 응. 잘생긴 배우요. 근데 여기서 272kg로 이제 분장을 했는데. 아 분장을. 네, 당연히 분장이죠. 아. 근데 뭐 기가 막힙니다. 이 사실은 이 영화는 그의 그 거구의 그 분장 연기를 보는 맛만도 있고요. 그리고 그를 또 돌보는 그 아시아. 인이 한 명 나오는데 네. 홍차우라는 배우가 연기했어요. 네. 근데 그 배우의 연기가 또 아주 뛰어나가지고 올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데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브랜던 프레저도 남우 주연상에 지금 후보에 올라 있는데 제가 볼 때 엘비스의 오스틴 버틀러와 네. 좀 둘 중에 한 사람이 뭐 남우 주연상을 가져가지 않을까. 네. 브랜든 프레이저가 원래 네네. 이렇게 연기로 막 인정받던 그런 배우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요 네, 아니죠. 완전히 뭐 최고 연기를 아 그래요. 성분이 인생에 굴곡이 좀 많았어요. 일화 찍다가 몸이 많이 망가지고 아, 그래요. 와이프랑도 이혼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소위 이제 알라모니 폰이라고 하는 그 위자료 이런 걸로 돈을 엄청 뺏기고 이래서 뭐 그거에 따라서 뭐 누가 잘못했는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고 많이 망가진 것도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배우가 이런 평범치 않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핫한 네. 그러니까 화제의 인물이로 지금 부상하고 있죠. 이 네네. 작품이 이제 비만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렇죠. 되게 슬퍼요. 왜냐하면 이게 그 뭐 물론 브랜든 프레이저의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상처나 자신의 약점 같은 걸 차근차근 고백한다는 게 보는 사람으로 하고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비만 얘기죠. 이 초고도 비만인 사람을 더 웨일이라고 부른다고. 네. 굉장히 모멸적인 말이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파워 후 쿰척쿰척 뭐 이 정도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건데. 왜, 뭐 내가 웃지도 않아도 왜 날 잡아? 아무튼 그런 건데 그 저는 너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비만인들 얘기니까 네. 저도 이제 비만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살면서 이런 비만 상태를 두 번 겪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주 한 2010년대 초반에 지금보다도 더 네, 비만했었습니다. 초고도 비만이었었고 네, 엉망이었죠. 그러다가 한 3년 전 제 모습을 보면 지금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3년 전에 제가 날씬했거든요. 우리 3년 전에 만나지 않았었나? 아, 그때는 지금보다 한 30kg 적게 나왔어요. 30kg?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또 살이 1년에 10kg씩 쪄서 다시 이렇게 온 한 10년의 기간 동안에 네. 비만과 비비만 상태를 겪었었는데 여기서 이 찰리죠? 찰리 맞죠? 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역겨워 보이냐고. 그거를 자꾸 물어봐요. 근데 그 역겨움이 어디에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를 더 웨일이라고 부르는 혹은 이런 어떤 세상이 이 비만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그 정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계속 역겹다라고 물어보는 게 나 자신이 그 역겨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 아까 좀 영화가 사실은 보기가 편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동감을 느꼈다 그러는데 아주 밝게 진행되는 영화가 아니니까 우리 코너 자체가 저는 밝지가 않아요 지금 미치겠어요. 그래서 망했어 코너 네. 미칠 것 같다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네. 좋았는데 아마 올해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좀 이제 내 독재가 나섰을 때야 이제 실었는지 제가 볼 때 최고 연출이거든요. 예, 예. 근데 작품상 후보에도 들지 않았고 아마 주연상 작품상 정도로... 후보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네. 아카데미는 좀 가볍고 그만해요, 안전하게 아저씨도 볼 수 있는 영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저씨도 그만 네. 이거는 누구 속마음이에요 이번에 내 속마음 저는 카르도 그렇고 또 웨일 이런 이 영화도 그렇고 네. 지금 한국 영화는 너무 식상해지고 너무 뻔해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이런 류의 육중한 네. 영화가 나온다라는 그렇죠. 거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된다고 3월 봐요. 12일에 네. 아카데미가 있으니까요 네. 네.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한 시도라고 보고 있어요 네. 코너 이제 그 계엄령 네. 내립니다 네. 그동안에 네. 너무 자율에 맡겼어 맞지? 그동안 좀 그때 너무... 당황했잖아 그동안 좀 잘 됐었지 아니 근데 내가 네.
손 놓고 쭉 빠지고 있는데 오늘 완전히 바닥 찍어버렸어. 아, 오늘은 이게 뭐야 지금 뭐 장례식장 왔어? 아니 나 지금 뭐 조의금 낼 뻔했어. 지금 그 슈퍼챗으로 다 조의금 내고 있어. 아, 본인이 비만 고백하면서 비만 영화 얘기하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얘. 괜히 그 오버해갖고 영화를 접목시키는 게 꼴등이 있었고 얘가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잖아. 얘 미국 가면 사실 날씬한 편이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기 감상을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그 정도 아니잖아. 272kg하고 100kg 미만하고는 네. 좀 아니 이 영화 속은 약간 네네. 저 질환에 가까운 그럼. 그런 비만함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냥 많이 처먹은 것 같고 약간 살 붙은 정도야. 아니 뭐 입대 검사합니까? 뭐 감상 얘기하려면 232kg 맞추고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약간 말이 안 되잖아. 질환의 문제고 얘는 그냥 그 많이 처먹은 문제고 사실은 그 질환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동성애 연인과를 네. 잃고 나서 어떤 인생을 거의 뭐, 아, 뭐 그런,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것이 있어. 그러니까 네. 단순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질환의 네, 그렇죠. 문제겠죠. 그걸 저는 질환이라고 그러니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자기를 이제 네. 놓고 그렇죠. 그 자기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스트레스 네. 때문에 이제 계속 먹게 되고 아니, 초고도 비만 이 정도면 그냥 그 자체로 질환이야. 실제로 질환이 네. 질환이죠. 네. 질환이죠. 네. 비만 질환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네. 돼요. 과연 병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건지 아, 네. 사회적 시선이 아니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혐오 이건지 자기 혐오인지 약간 뭐 이런 얘기까지는 좀 그런데 한번 생각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나랑 다르다 외모가 평균에서 조금 벗어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매부쇼 MC들도 별로 할 말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또 왜... 원샷 네. 저거 또 잡지도 않아 카메라 좀.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네. MC들이라니. 그렇지. 아니 형 카메라가 빼줬잖아. 알겠습니다. 그래? 카메라가 빼줬잖아. 아니, 저도 사실 이쪽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아, 어쨌든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거를 막 이렇게 막 비웃음거리를 삼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이 화를 내면 또 쪼잔한 사람 만들고 맞아, 맞아. 이게 옳은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둘 중에는 최욱이 훨씬 잘생겼는데. 근데 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뭐냐면 저는 카테고리가 네. 카테고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제 약간 오른쪽 라인, 이 오른쪽 라인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좀 약간 평범한 외모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공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질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건 정말 맞는 말이고, 그 매우 기본 전제입니다. 진짜 그게 거의 한 90% 전제고 네. 한 10%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좀 승화시키면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 그건 이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거든요. 아... 야 네가 기운내서 10%라고 했잖아. 기운내서 네가 이겨내면 되잖아. 나는 외모 10 애를 막 때려놓고 야 네가 가서 쿵후배 갖고 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 피해자인 내가 얘기해도 안 돼 그거. 너 왜 이래서는 승화시키죠. 왜냐하면 네. 본인은 포기하지만은 그 딸, 딸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아로 알려 있지만은 그 글의 재능을 통해서 그 친구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그 승화시키는 그러한 그런 플롯은 굉장히 네. 훌륭한 전 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네네. 정말 올해 첫 번째 필견 영화라고 네네네. 생각하고 아 두 번째구나 첫 번째는 다음 소유니까. 네. 이제 네. 최욱의 얘기는 그거죠. 이제 나도 피해자 변할 수 없는. 혹은 뭐 변하기 어려운 현실이 일단 놓여져 있고 그 안에서 그냥 스스로 계속 침잠해가면서 스스로 갉아먹는 게 더 현명한 돼. 일이냐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승화시키는 게 더 본인에게 있어 현명한 일이냐 그, 나는 이제 아까도 내가 전제를 얼마나 내가 강조했어 그럼요. 제가 저거 치고 나올 줄 알았거든 왜냐하면 쟤에 대해서 난 다 알아요 쟤 뻔한 놈이야 저는 나 몇 살이에요? 저보다 위이신가요? 아무것도 모르네 나에서 아무것도 몰라. 아, 아니 그러니까 나이가 그 사람을 규정 짓는 건 아니잖아. 아, 그리고 저기 아, 저 평소에 또 다른 네. 방식으로 우리 또. 저 정영진 MC는 저 애가 여자친구 있다라고 하니까 네. 살아있는 사람이냐고 물어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제 여자친구를 순식간에 러브도를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많이 놀랐어 실제로. 방송 끝나고도 나한테 그 얘기를 계속하더라고. 네. 야 그거는 아니겠지. 살아있는 거 확인.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모형물이겠지. 다음 주까지 살아있나 봅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영화 너무 가기 쉽지 않다. 외모 피해자도 그 얘기 못하게 하는 사회면 아, 좀 그렇지 여론, 않나? 여론은 거의 없다가 지금 우세다. 우세야? 아, 죄송합니다. 아싸. 근데 피해자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피해자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 거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걸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는 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슬퍼만 하지 말고 극복하자라는 얘기였는데 그것도 안 돼? 아, 극복은 반성 후에 해야겠죠. 머리 큰 놈들이랑은 나는 안 맞아. 아, 머리 큰 놈들이랑 안 맞아.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 시간 진짜 시제 너무, 너무 많이 됐어요. 네. 여기서 세 분 보내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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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